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혹시 생각하신 컨셉이 있으신지? 컨셉이요? 그냥 주로 쓰는 필터는 약간 막 들어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막 토끼 귀 막 이런 귀한 거 이런 거는 안 하고 피부만 살짝 고정되는 그 정도만 쓰긴 하는데 뭐 해야 될까? 이니셜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해서. 좋아하시는 색이 분홍색이신가요? 분홍색이네? 보라색인데 저 많이 봤어요. 보라색에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저. 이렇게 아 이니셜인데 이제 HS는 제 본명이고 제목 네. 새신랑 새신랑 네. 근데 한 표시도 뿅뿅 있는 것 같고 제가 만든 필터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영입니다. 네.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사진을 찍지를 않습니다. 인스타를 관둔 지 한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누구랑 그렇게 할까요? 대본에 있는 인물과 약속을 했어요. 그냥 그 친구를 열심히 표현하자. 그 인물이 나중에 공개되는 날 꼭 밝혀주세요. 누군지. 그때는 인스타에 올려야죠. 얘가 얘라고. 이 친구는 동양적인 얼굴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좀 슬퍼요. 오늘 컨셉은 좀 슬픈 컨셉인가요? 이 친구가 지금 슬퍼. 일단은 중간 점검을 한번.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감성적이시네요. 감성적이시네요. 어, 근데 좀 좋았어. 쉐이딩을 좀 해서 눈썹이 많이 슬프네. 지금 관상가 같으세요. 눈썹이 많이 슬퍼서 좋았어. 다들 궁금할 수 있어 지금. 너무 궁금해. 섬세한 선물. 굉장히 무심한 듯 섬세하거든요 지금. 아니 이게 패드가 재밌네. 거의 다 됐어요? 애가 많이 성이 났네요. 눈썹을 자 여기 기존에 있던 눈썹을 없앴어요. 계회색을 없앴고 성이 났다. 하지만 슬프다. 여기 눈에 빨간색은 포인트인가요? 그럼요. 역시 디테일. 제목을 한번 정해준다면? 이 친구의 제목은 솔리튜드. 솔리튜드요? 고독. 제가 만든 필터인데 제 얼굴에 입히니까 쉽지 않네요. 많이 많이 필터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고준입니다. 이번 기획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사진 효과나?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으시는 거예요? 체크 정도 안 하고 정말요? 주기별로 사진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럼 팬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다 살펴보시는 편이세요? 보는 편이에요. 인스타 자체를 잘 안 들어가. 자주 올리셨어요. 셀카를 잘 못 찍어서 네, 앞으로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인데요. 혹시 생각해 오신 컨셉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즉흥이신가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 그 새 작품 촬영하느라고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작이 그 소설인데 그 세계적으로 스테디셀러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작품이라서 좀 더 누가 안 되도록 신중하게 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열심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반투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투명은 투명도까지 먼저 찾으시는 분은 없었어요. 네, 끝났습니다. 여기 화면, 화면 하나 비춰주시겠어요? 자, 짜잔! 제목을 지어주신다면? 제목은 Tough Guy. 터프가이의 상징인가요? 그 눈썹 일자가? 터프가이고 부제는 사는 건 힘들어. 딱스쿨 그래서? 네네. 더 열심히 그릴 걸 그랬네. 이게 웃기긴 웃기네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재밌네. 아, 제가 만든 필터입니다.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필터 많이 사용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양성입니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플 쓰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플 쓰긴 쓰는데 저는 찍을 때 말고 나중에 찍고 나서 이렇게 색감 보정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되게 신기한 필터들 많더라고요. 근데 찍긴 찍는데 올리기는 조금 저 혼자 개인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생각하신 컨셉이 있으시다면? 뭐 그냥 귀엽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려 넣으면 생각입니다. 오늘 프로필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요? 굉장히 재밌고 오늘 사실 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침에 좀 다른 컨디션 좋은 날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결과물이 잘 나준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다른 분들 찍은 것도 봤거든요. 네. 역시 어려워 보이는데 확실히 어렵네요. 사실 요새 무술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밌는데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지금 콧물이 길었어요. 뭘 그려야 되지?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빨리 가는데 그쵸?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되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또 팬분들이 와서 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귀여운 걸 좋아한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할로윈은 지났지만 약간 할로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제목 지어주신다면? 콧물이와 유령 친구? 네, 유령이에요. 귀여운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연서입니다. 네, 제가 만든 필터입니다. 네, 콧물이가 너무 귀엽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필터. 안녕!